지금 저 미국 연준 관련해서 이제 곧 만나죠. 이번 주에 만납니까? 예, 연준 우리 일정이?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목요일 예, 새벽이죠. 14일이죠. 예. 12월에 만나면 이제 끝이잖아요, 예, 올해는. 이번 FOMC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올해 마지막 그 중앙은행 예, 회의를 그렇습니다. 가질 텐데, 그때 또 어떻게 방향성을 결정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라서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언제 될까?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예, 그렇습니다. 관심사잖아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나온 데이터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 데이터는 지금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전달보다 11월 고용 지표가 19만 9천 개가 늘었다. 요거는 시장 예상치를 웃던 거죠? 예, 웃돌았습니다. 예. 뭐 시장 예상치가 좀 다릅니다만 어떤 데는 한 17만 5천 개, 예. 그 다음에 19만 개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19만 9천 개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서비스에서, 예, 예. 최근에가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다가 지난달에는 한 2만 8천 개 정도 늘었어요. 제조업도, 예, 그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그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파업했지. 예, 그 골라저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러네요. 예, 예. 제조업에서 고용이 늘어나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그 앞으로 그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소매 업종에서는 고용이 3만 8천 개나 감소했어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고 소매 업종에서는 소비가 줄어드니까. 소매 업종이라는 게 미국으로 치면 월마트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 보니까 뭐 고용의 질적은 조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 69%예요. 그렇죠. 70%. 일본은 예. 56%, 우리는 46%거든요. 그렇죠. 예, 절대적으로 예, 미국 GDP 소비 비중이 높으니까 소매 업종 쪽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지금 소비가 감소하고 감사하고 아직은 있다. 마이너스는 아닌데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고 둔화되고 있다. 있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는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19만 9천 개 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은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작아졌다. 근데 한국 언론에서 이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처음부터 그냥 아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언제 할지, 얼마나 그만. 할지, 이것에 관해서 아직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FOMC 회의를 결과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예. 뭐 저는 내년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2분기, 예. 그리고 최소한 1분기도 아니고, 한네 차례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2분기부터 4차례. 예. 예. 보통 FOMC가 1년에 8번 정도 열립니까? 8번 열립니다. 8번 열리죠. 2분기부터 해서 4차례 정도 인하할 최소한 네 차례로 최소한 4차례. 그러면 얼마씩 인하할 걸로 보세요? 아마 경제가 이제 급변하면은 뭐 0.5, 0.75%포인트 인하할 텐데요. 예, 초기에는 아마 0.25%포인트씩. 그러니까 미국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연방기금금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작년 2월에 미국은 또 범위를 줘요. 0에서 그렇죠. 0.25%였었는데 올 7월에 5.25에서 5.5. 5.50%까지 예. 그렇게 올려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물가지표, 고용지표 이런 걸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예, 초기는 0.25%포인트 인하하다가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냐, 연착륙하냐 이런 문제도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뭐 연착륙 조짐이 나타나면은 뭐 0.50, 0.75%포인트도 인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 언제 얼마나 내리는지. 그렇죠. 예, 그게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착륙, 경착륙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아까 0.25%포인트나 0.7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연속해서 한네번 정도, 최소한 네번 예,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5.25에서 5.5%란 말이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네 번이면 0.5로 잡으면 2나 되는데, 네 번이면
제가 본 바로는 1에서 1.75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1%포인트에서 1.75%포인트 정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75까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0.25 네 번이냐, 0.5나 0.75가 낀뭐네 번이냐,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내리는 게? 처음에는 0.25%포인트 내리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베이비 것이다. 스텝으로. 그리고 그리고 저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좀 가까울 거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미국 경제는 제가 보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너무너무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고용인데요. 2020년 고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두달 사이에 고용을 거의 2,194만 명이나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랬죠. 거의 2,200만 명. 거의 그렇죠.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두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 소비가 위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 그동안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 가면서는 고용을 많이 줄여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또 해고가 아주 쉬운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처음에는 0.25%포인트 내릴 텐데 그 다음 내릴 때는 최소한 0.50%포인트 정도는 내릴 수 있다. 그게 그러면 아마 내년 2분기 중후반에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중후반 있습니다. 2분기라는 게 4, 5, 6월이죠? 그렇죠. 제가 2분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미국 경제가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거 3분기 연율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5.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4분기에는 1%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연율로? 연율로요. 와, 진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네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는 거죠. 진짜 정말 드라마틱하다, 이 사람들. 우리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모든 게 탄력적이거든요. 미국 기업들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해버리고, 미국 가게도 뭐 경기 나빠지면 금방 소비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빵만 먹고. 얘야 뭐뭐못 사준다. 뭐 자전거 못 사준다. 뭐 이런 모드로 그냥 바로 전략 모드로 가버리니까요. 그렇다가 돈이 있으면 또 펑펑 쓰고. 쓰고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지금 미국 가계 저축률이 보니까 작년에 그 3.7%였는데요. 그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쭉 정리를 해보면 7월 달에 우리가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동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2분기나 돼서야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애령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7월부터 내년 뭐 4월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10개월 정도의 애령의 시기, 시장과 밀당을 하는 시기. 그래서 지금 2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밀당이 아직 덜 끝났다? 갑자기 그냥 1분기 때, 뭐 12월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내년 1분기 때 그냥 모이자마자 그냥 확 내려버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앞으로 경제 지표가 문제인데요. 이제 저 연준이가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한 방법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테일러 준칙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위에 있으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 밑에 있으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3분기에는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0.5% 정도 위에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근데 4분기 1% 정도 성장하면은 그 수준에, 능력 수준에 거의 접근해 가고요. 내년에 저는 뭐 상반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 실제 GDP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잠재 GDP 밑으로.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때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사실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그랬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란 말이죠. 바로. 그렇죠. 예. 내년 11월 대선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용인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예.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시지만 예. 아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내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거든요. 너무 높아요. 그렇죠. 예. 쓸 돈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쓴다고 해도 미국 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예. 돈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 트럼프가 내려놨던 법인세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가격은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한테 최고 수혜를 트럼프가 내려놨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올려가지고 법인세 올리고 가격은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한테 소득세 올려가지고 그걸 중산층에 의해서 쓰겠다는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어요. 초부자 증세. 예. 예. 근데 지금 하나도 못 했지.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하원을 뭐 그러니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못 하고 거의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그 말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를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돈을 꾸지 않는 이상 예. 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하고 싶은 경제 정책을 다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만 여론조사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과거 통계를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에 미국 S&P 500 그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이전 대통령이 대통령 떨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처음 민주당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으면 작년에는 그 물가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그 전 세계 경제가 상고라고 그랬거든요. 예. 고물가,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고 금리 고금리. 오르니까 달러가 강세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수요가 위축되면은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 금리도 낮아지고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미 달러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고는 이제 끝나서 욕을 덜어먹을 좀 됐는데 예. 경기가 침체가 오면은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죠. 지금 수요 위축 때문에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 물가는 좀 떨어질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나라 언론의 상당수의 언론들이 금리 인하가 모든 어떤 장밋빛 시그널을 주는 것처럼 뭐 금리만 인하되면 갑자기 자산 시장이 이제 살아날 것처럼 주식 시장 예.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만 이제 한쪽 면으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사실은 경착륙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하고 주가하고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기에 따르면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르고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에요. 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기업 이익이 더 떨어져 버리면은 그렇죠.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금리가 근데, 떨어지는데 기업의 매출도 떨어져.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내년 2분기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예. 그래서 내년 2분기는 예, 저는 뭐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뭐 연간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좋을 텐데요. 그래요. 예, 분기별로 보면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금리하고 우리 그 집값도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그렇지. 무조건 그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역시 네. 제가 그 집값을 우리 아파트 가격 같은 거 분석해 보니까요. 금리 그다음에 대출 금액, 경기 대표적으로 동행지 순환 변동 현재 경기를 나타내거든요. 예.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 금액이 집값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네.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집값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집을 살려면은 뭐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도 있지만은 내 소득이 늘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집값 오른다. 그렇죠. 제가 어디 가느냐 강의하면요. 예. 저는 내년에 금리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집값도 떨어진다. 그럼 왜 금리 떨어진다면서 집값도 떨어진다고 그러느냐? 다 언론에서는 다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게
언론에서 너무 그 일방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너무 좀 기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다면적인데. 예, 그렇죠. 예. 뭐 아까 주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금리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주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